도가 도가 도가. 날씨가 풀려서 그런지 덥네. 이럴 땐 샷샷샷샷샷샷 에브리바디. 안녕하세요, 달파파입니다. 오늘은 음료수엔 요거트 치즈의 섞기를 준비해봤어요. 시작해볼게요. 이쪽 리얼 음료수 치즈 젤리 몬스터는 하나에 500원, 요거트 치즈 젤리는 하나에 1000원인데요. 오늘은 한 세트로 열어볼게요. 먼저 구토레이드와 요거트 치즈 젤리 노란색입니다. 구토레이드는 조금 멀리 간 게 아닐까 싶은데 과연 느낌이 어떨지. 아, 여러분 이거는 마카롱 치즈 있죠? 그거랑 촉감이 정말 똑같거든요? 향도 약간 마카롱 치즈라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500원에 이 정도 퀄리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엔 요거트 치즈 젤리. 역시 요거트 치즈 젤리는 요즘 나오는 이 찰방찰방함 촤 하면 이렇게 거품도 잘 되는데, 제가 한 박스를 사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요거트 치즈 젤리는 케이스도 너무 예쁘고 느낌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넣어줄게요. 노란색. 두 번째는 판다와 요거트 치즈 젤리 초록색인데요. 아쉽게도 이 리얼 음료수 치즈 젤리 몬스터에는 초록색이 아니라 주황색이 들어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초록색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초록색 음료수 있나요? 있나? 역시나 느낌은 마카롱 치즈라고 똑같은데 밥통하는데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 요거트 치즈 젤리는 이렇게 밥풍도 잘 되고 굉장히 찰방하지만 한 가지 단점이 점성이 풍부해. 요거트 치즈 젤리! 미안합니다. 점성이 진짜 엄청 풍부하다 보니까 만지다 보면 좀 이렇게 바닥에 붙는 편이거든요? 두 개 다 치즈리다 보니까 이게 좋다? 이게 좋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두 치즈의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주황색, 초록색. 그렇다면 세 번째 칠롱사이다와 요거트 치즈 젤리 흰색 열어볼게요. 오, 이거는 진짜 마카롱 치즈라고 향기도 정말 똑같거든요? 완전 투명색의 치젤인데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왠지 이 칠렁사이다를 만지고 있으니까 뭔가 가슴이 좀 빵빵 뚫리고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짓말이죠. 근데 이게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구토레이드나 판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밥풍이 계속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투명색은 계속돼요. 약간 차이가 있나? 그렇다면 요거트 치즈젤리 흰색입니다. 흰색. 요거트 치즈젤리는 다 느낌도 똑같이 너무 좋고 약간 과대광고가 없는 치즈젤리라고 할까요? 정말 점성이 풍부해서 요즘에 뭐 좋은 치즈젤리 없을까? 하고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진짜 추천해요. 투명색, 흰색. 네 번째는 제가 정말 좋아한다고 할 줄 아시죠? 웰치스 요즘에 조금 질렸어요. 왜냐면 이게 먹다 보면은 너무 단 거 같다고 생각도 들고 이 뭔가 탄산의 팍한 느낌도 조금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요즘에 잘 안 먹거든요. 하지만 보라색이니까 얼른 열어볼게요. 확실히 투명하고는 좀 다르게 밥풍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서로 엉겨 붙어서 밥풍이 잘 안 되는데 또 되네? 아 근데 확실히 투명색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 없어요. 그리고 이번엔 요거트 치즈 보라색인데요. 저는 이런 보라 좋아요. 와 이거 색깔 진짜 예쁘죠? 약간 요거트 치즈 젤리는 집에서 만지기 좋은 이 리얼 음료 치즈는 살짝 외출용 이라는 말을 하며 넣어줄게요. 보라? 보라! 그럼 다섯 번째 썸키스트와 요거트 치즈 젤리 분홍색 열어볼게요. 이것도 약간 좀 형광빛의 그런 분홍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손에 붙지 않는 그런 치즈리다 보니까 이렇게 밥풍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냥 붐붐책 붐붐붐책 조물조물하기에도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요거트 치즈 젤리는 뭐 역시나 뭐 일괄된 느낌으로 느낌 좋은 애 옆에 또 느낌 좋은 애 이런 인상을 주고 있는데요. 솔직히 이 요거트 치즈 젤리만 섞었으면 완전 그 찰방찰방한 정말
아, 이곳이 바다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바다 말고 호수 분홍색. 오, 벌써 출렁출렁. 오, 대박. 자, 그럼 오늘 마지막 포가리 스위트. 이건 그냥 마카롱 치즈. 이 마카롱 치즈인데요? 오, 싱크. 대박. 오, 이렇게 보니까 아, 마카롱 치즈도 준비해 볼 걸 싶은데. 그래요, 뭐 준비하죠. 뭐 제가 준비하고 싶은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원하실 것 같으니까 뻥고. 왠지 괜찮을 것 같아요. 왠지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한 박스로 주문을 해서 집에 조금 더 남아있거든요. 마카롱 치즈 사오면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번엔 요거트 치즈 젤리 바른색. 와, 이거 완전 바다. 색깔 진짜 예쁘고 뭐 느낌은 정말 두말할 것도 없는데 이게 파란색이어서 그런지 이 안에 바다 있다. 넣어줄게요. 오, 이렇게 하면 내 마음. 넣어줄게요. 파란색, 파란색 섞어봅시다. 과연 어떤 색이 나올지 저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와, 일단 느낌 대박. 와, 근데 역시 초록색에 노란색에 파란색이 섞이면 왠지 여러분 이거 지난번 치즈 섞기 다시 보기 아니죠? 이게 마카롱 치즈리. 오, 느낌은 대박이다. 찰방함이 없었어가지고 약간 만질 때 결이 생기긴 하거든요. 와, 근데 찰방하면서도 와, 대박이다. 찰방하면서도 약간 탱글탱글한 그 느낌이 있어서 만지기는 훨씬 좋아졌거든요. 와, 소리 대박이죠. 달바파 대박이죠. 정말 그냥 물을 한가득 머금은 그런 느낌인데 다 섞으면 너무 된장국 아니 이끼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미역국 갈아 넣은 것 같은 그런 색깔이 되니까 많아도 한 두 가지 색 정도만 섞어서 아니면 뭐 진짜 한 가지 색으로만 해서 여섯 개씩 섞어도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게 또 다른 치즈와 섞이면 어떤 느낌일지 정말 궁금한데 곧 치즈 섞기 3탄을 가져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